안녕하세요. 제니예요. 오늘은 실리콘 작업 초프로페셔널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실리콘 노하우 20년 인생 여러분들께. 아니 무슨 남자같이 생긴 거죠. 일단 이 노즐을 15도 정도 자르는 게 중요해요. 안녕하십니까, 황부장입니다. 요 두 제품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EX파워의 ELM40이라는 모델과 ELM80D라는 모델이에요. 이 두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구매할 때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꿀팁, 그리고 사용 시의 유의사항 등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 ELM40이라고 적혀있는 요 모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조만합니다. 엄지 손가락만 해요. 작죠? 그리고 버튼이 한 개밖에 없어요. 가격도 쌉니다. 2만원, 만원, 2만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온, 뭐 오프, 그리고 기타 다른 기능을 요 버튼 하나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USB로 충전할 수 있는 5핀짜리 포트가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제품 리뷰는 끝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자, 전원을 켤 때는 이 전원 버튼을, 버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해당 이제 피사체에다 대고 미터에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네요. 측정기 밑에서부터 측정을 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측정을 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측정기 위에서부터 재겠다. 그리고 3초 동안 또 누르면은 밑에서부터 재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충전된 배터리의 잔량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터 단위로 되어 있지만 인치 단위, 피트 단위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원을 끄고 전원을 켤 때 전원이 켜져도 손을 떼지 않고 한 3초 정도 더 있으면 이렇게 3초 정도 있으면 여기 M에서 뭐 피트, 인치 이런 규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미터로 갈 거니까 이렇게 미터로 놓고 또 한번 꾹 누르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런 초간단 제품이 있습니다. 만원대 후반? 뭐 2만원대 초반 정도 하는 제품이니까 별 기대감 없이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이네요. 네. 다음은 ELM80D라는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보면 또 아 그거 봤어 뭐 이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일단 구성품은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벨트나 이런 데 걸 수 있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딱 외형을 둘러보면 충전 포트가 없습니다. 건전지 타입입니다. 건전지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자, 일단 위에 보면 레이저를 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전원을 이렇게 누르면은 거리를 바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아래, 뭐 아래, 위, 위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이 기계 위에서부터 여기 땅바닥에 놓더라도 위에서부터 측정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서부터 측정을 한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은 양쪽에서 측정을 한다. 여기 보면은 이쪽에도 레이저가 달려있어요. 이쪽에도 레이저가 달려있고 양쪽에 레이저가 포인트가 들어있어서 누르면은 양쪽을 길이를 합산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나왔죠. 이런 기능의 제품이 이렇게 양쪽으로 빛을 쏘는 제품이 요 한 가지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세네 군데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몇십만 원 했거든요. 한 40만 원, 30만 원 하다가 지금 확 떨어져 가지고 9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야. 이런 양방향 거리 측정기를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요? 벽까지 안 가고 이렇게
여기서 딱 재가지고 어 몇 미터 가로 몇 미터 어 여기 원포인트에서 한 곳에서 다 잴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특히 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막 쌓여져 있는 데는 또 팔도 못 넣잖아요. 이렇게 벽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사용을 하면 아 편하다 금방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천장 높이를 잴 때 이렇게 앉아서 쟀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또 그것도 그냥 서가지고 딱 재면 금방 재집니다. 괜찮죠? 요런 기능은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런 걸로 한 개 사가지고 요렇게 싸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대쪽 쏘고 해서 아 1 더하기 4면 4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편하긴 편하죠. 신발끈 묶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돌려서 끈을 조아주는 그런 신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출시된 것처럼 그런 정도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기능이 있어요. 피타고라스는 넓이, 부피, 높이를 원포인트에서 이렇게 딱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방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가로와 세로를 측정해서 넓이를 잴 수도 있고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재서 부피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방향이 있어요. 3방향. 3방향은 대각선 위로 쏘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쏘고 그 다음에 아래로 쏴서 그 계산을 토대로 이제 높이를 측정해내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피타고라스 기능이 있다. 그리고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리. 메모리는 아 내가 이렇게 측정을 했구나 라는 거를 여기 20개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글씨가 너무 작네. 그리고 배터리 잔량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걸 짧게 누르면 메모리가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꾹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자, 앞서 보여드린 ELM40은 40m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 ELM80D는 80m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80이 한 번에 80이 아니라 나누어서 이렇게 80m씩 40m, 40m 이렇게 해서 합산 80m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 제품들의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ELM40 이 제품은 단점을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가격이 쌉니다. 아니 더 이상 뭘 말해!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거는 단점을 말하기 좀 미안할 정도고 대신에 이 제품에 대해서 단점을 좀 얘기하면 건전지식이라는 게 좀 아쉬워요. 여기 아까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프리프레이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제품이 정밀 측정 장치이거나 하면은 건전지식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이 제품은 정밀하게 측정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왜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하냐면 이걸 허공에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조금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럼 측정할 때마다 달라요. 값이. 대충 딱 재고 바로 위로 탁 재고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측정하는 장비라서 어차피 계속 장시간 쓰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식이었으면 더 나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이 이 가성비 대비 기능이 나쁘지 않아요. 요즘 보시면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되게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게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저렴하지만 요것도 괜찮은지 확인해야 되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레이저밖에 안 봅니다. 뭐 한 개 사러 갔어요. 거리 측정기 사러 가서 잘 되네 이렇게 측정하시면 안 되죠. 레이저로 빛을 쏘고 이 다이오드로 그 신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오는 시간으로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가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인데 레이저는 밝고 좋은데 다이오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좋은 레이저 멀리 가네 잘 보여 해도 이게 제대로 인식을 못 하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매를 하기 전에 멀리서 한번 쏴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가까이서 쏠 때는 이렇게 거의 진동이 없잖아요. 근데 멀리서 쏠 때는 손이 이렇게 막 진동이 생기면서 바락 움직이거든요. 이거 이 폭을 다이오드가 인식을 해야 돼요. 한번 레이저 40m, 80m까지 날아가면 뭐합니까? 다이오드가 인식을 못하는데. 거리 측정기는 실제로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죠. 실외에서도 쓰긴 씁니다만 햇빛이 없는 곳에 좀 쓰죠. 그리고 햇빛이 있는 곳에는 잘 안 씁니다. 거리 측정기는 실내용으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암만 강한 빛을 쏘고 그걸 인식하는 뭐 거리 측정기가 있다고 해도
자연광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늘진 곳 야외에 잠깐 쓰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쓰든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거리 측정 시 거리가 좀 틀어졌을 경우에 보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를 좀 보관을 잘 하든지 숙지를 하든지 하면 좋은데 이게 버려요. 박스는 같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용하다가 거리 틀어졌네?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설명서는 항시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나 옆에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도 똑같고. 그래서 설명서는 잘 보관을 하셔야 된다. 오늘 보여드린 이 제품은 제가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개냐? 촬영에 사용된 제품까지 같이 해서 ELM 40은 10개, 10분께 드리고요. ELM 80D는 5분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참 더 많이 준비하고 싶은데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이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품을 보여드리고 나눔 이벤트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항상 신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첨이 안 되니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상해 하지 마세요. 제가 더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보면 기분 좋게 참여해 주십시오. 부담 없이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가 영상 하단에 항상 더보기란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구매 좌표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변하면서 올해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넘어가나 했는데 저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콧물 막 나고 지금 좀 듣기 거북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